돼지 같으셔. 이렇게 약을 바짝바짝 올려놓고선 유유히 사라진다. 어딜 갔나 했더니, 야, 이제 나다 살림 거절낼 모양이다. 안 되겠다. 야, 가서 일러. 사육사님, 사육사. 팔개가 찾은 곳은 바로 양들의 사료창고. 아이고, 그러다 사료통에 빠지겠다. 야, 아슬아슬 보이더니, 아예 한상을 차려버렸다. 그게 맛있어요? 다 먹으면 곧 터질 것 같은데. 야, 이 돼지야, 그러면 안 되지. 자기도 지금 부대껴요. 순간 몰려다니는 양들을 보고 낌새를 차린 사육사가 나타났다. 빨리 안 돼, 그만 먹어. 빨리 가. 빨리 나가. 아유, 이런 일이 익숙한 듯 쿨하게 나오는 녀석. 아침 한번 거하게 잘 먹었다. 팔기 앞마당입니다. 어리동물원이 아니라 팔기 앞마당이야, 앞마당. 매일 아침 산책 다니듯이 구석구석 동물원을 누비며 배를 채운다는 팔개. 결국 돼지우리로 소환조치 됐는데 얼마 만에 돌아온 건지 같은 무리들인 돼지들이 더 신기하게 본다. 응? 팔개가 왔네. 유독 바깥 생활을 즐기는 남다른 취향 때문에 팔개가 들어왔다 하면 이 집 돼지들 관심 집중이라는데, 가만, 근데 어째 환영을 하는 건지 괴롭히는 건지 인사가 조금 과격하다. 특히 가장 질투심 많다는 이 녀석. 먹을 거 남겨버렸지. 먹을 것도 혼자 다 먹고 이 돼지 같은 놈이 돼지야. 이런저런 관심들이 다 귀찮은지 팔개 자신만의 공간으로 몸을 피하는데, 바로 요 대야가 녀석에겐 안락의자다. 아이고. 평소인데요? 식건증이 몰려. 식건증.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기본이요. 혼자 있을 때 누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서슬아치게 놀라며 질색팔색을 하는 팔개. 거참 유상한 녀석일세. 같이 안 어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많이 보면 팔개가 얘네들을 같은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돼지라고? 예. 돼지라고? 자기가 사람인가 봤어. 보통 돼지들이라고 하면 더울 때 진흙 속에 들어가 체온 조절도 하고, 또 몸에 붙은 각종 세균들을 떼낼 수 있기 때문에 진흙 목욕을 좋아하는데, 글쎄, 돼지라고 하기엔 뭔가 좀 특별한 팔개. 웬일로 진흙 목욕탕에 관심을 보이는가 했는데, 발을 넣어 수온을 측정하고 냄새도 한번 킁킁 맡아보더니, 안 되겠다. 오늘은 물이 별로야. 물이 들어. 마치 잘났다는 듯 엉덩이를 흔들며 혼자 내실로 들어가는데, 과연 여긴 또 무슨 용건인가 했더니 새로 받아놓은 깨끗한 물을 마신다.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누가 봐도 그냥 꿀꿀돼지인데, 아유, 이런 게 팔개의 개성 중 하나라고. 팔개는 약간 돼지기를 거부하는 친구 약간. 나름 청결하고 뭔가 막 우아하고 뭔가 막 안겨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친구라서. 진흙 목욕 가요, 진흙 목욕. 팔개. 진흙 목욕 맞아. 아니, 돼지가 진흙을 안 좋아한다니. 그래도 막상 들어가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. 아, 진짜 누굴 돼지 하나 자꾸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셔, 정말. 나 그만 좀 들어올까?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버리는 녀석. 다시 자기만의 아늑한 보금자리 대야를 찾는다. 사실 이건 이곳 돼지 가족들의 사료통. 그런데 팔개는 이 밥그릇을 전용 쇼파로 사용하고 있다. 아이고, 보기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앉는 게 팔개가 제일 안정감을 주는 자세라는데. 화장실 아니야, 화장실? 야, 근데 너 네 무게를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니냐? 좀 불편해 보이는데. 이것도 무슨 자세? 그 와중에 또 뭘 주워 먹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? 아이고, 저 형은 왜 맨날 저렇게 어렵게 앉아 있는 걸까? 그냥 이렇게 엎어지면 좋은데. 다른 돼지들한테도 팔개는 늘 구경거리다. 같은 장소에 있어도 절대 함께 어울리지 않고 약간 불편해 보여도 줄곧 혼자만의 길을 고집하는 깔끔한 젠틀맨 팔개씨. 저기, 얘 팔개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.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이어서 한 마리라도 살리려고 우유 젖병으로 계속 그렇게 키운 거예요. 4개월 전 태어나자마자 형제들을 잃고 기적적으로 혼자 살아남았다는 저팔개.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돼지의 습성을 채 익히지 못했고 대신 사람을 더 따르게 됐다는데. 자연스럽게 무리들과 섞이길 기대하며 돼지우리로 돌려보낸 지 벌써 열흘.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여전히 팔개는 나 홀로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.
이젠 대화도 없이 바닥에 배만 쭉 깔고 그저 고독을 씹고 있는 녀석.